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상하이럴입니다. 성덕수 교수님도 제10판 신민법 강의 1959페이지 로마체 2번 묘원의 방식을 보겠습니다. 상하이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묘원의 방식 1번의 서설 양을 1번 묘원의 육식성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효력을 발생한 법. 유언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면 본인에게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이 법은 유언자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분자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설사 유언자의 진정한 합의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양가 1번의 유언의 방식. 민법상,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앞에 넷은 통상의 경우 사용할 방식이고, 구수증서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보통의 방식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양가 3번의 증인의 결코 방과 이번에 자필증서 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원의 경우는 증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원의 참여한 증인의 서명, 기명날인 구술은 요원의 유효무효를 판단하는 자세로 된다. 그리하여 민법은 요원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일정한 자를 증인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미성년자, 2번의 비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3번의 유언에 의해 이익을 얻은 사람, 그의 배우자는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직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한편 공직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상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 촉탁상에 관한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중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중의 보조자는 참여인이 될수 없다. 다만 유언자가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외 사람들도 참여인이 될수 있다. 따라서 공중 참여자가 유언자와 친족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유언자의 청구에 의한 경우에는 공중인법에 의한 공중참여인 결격자가 아니라고 보유한다. 그리고 공중인이나 촉탁인의 피고용인 또는 공중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이 증인을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증인도 될수 없다. 방가리보는 법률 결격자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유언의 방식에서 정하고 있는 증인의 1960페이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자가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서명을 할수 없거나 2번에 문자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자, 2번에 유언자의 구술을 이해할 수 없는 자, 3번에 필기가 정확한 것을 승인할 능력이 없는 자가 나왔다. 3번의 결격자가 참여한 경우는 그 전체가 무효로 된다. 이번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양가를 보내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가 연호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으로 성급하는 유언이다. 이 유언은 간편하나 문자를 모르는 자가 이용할 수 없고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서의 전부가 쉽게 판명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조 변조의 위험성이 있다. 양가로 1번의 요건, 방가로 1번의 유언서 전문의 자서. 유언자가 유언서의 전문을 직접 써야 하며
타자기, 점자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대필하게 한 것은 무효이다. 자필이니까요. 뭐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필이니까 타자나 이렇게 대필은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전자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본도 자사한 것이 아니다. 자사이기만 하면 외국어 약자, 약호, 속기자에 의한 것이라도 유효하다. 유언서 작성 연월일의 자서. 유언서 작성 연월일이 자서되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의 작성 시기는 유언자의 유언 능력, 유무, 유언의 선호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필 유언증서 연월일은 이와 같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그 작성을 특정한 시기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일만 기재하고 이래 기재가 없는 자필 유언증서는 그 작성을 특허할 수 없어서 효력이 없다. 그런데 연월일은 회갑일과 같은 시기를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정확하게 날짜를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연월일은 유언서의 본문이나 말미에 기재하여도 되고 유언증서를 담은 봉투에 기재하여도 된다. 주소, 성명의 자성 날이 유언자의 주소를 작성하여야 한다. 유언자의 주소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이 무효이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해도 같다. 그리고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필요한 곳이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18조에서 정한 생활에 근거되는 곳으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 주소는 연월일과 마찬가지로 유언서를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무방하다. 성명도 자서해야 한다. 그런데 성명은 반드시 가족관계 등을 보상해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언자의 동일성을 알 수 있는 것이며 후자이며 적어도 성 또는 이름만을 적어둔다. 그러나 성명의 자서에 새인 도장을 날리는 것은 자서가 아니다. 1961페이지 유언서에는 유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고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하다. 그리고 날인한 유언장은 행정청에 신고한 유언은 필요가 없으며 본인이라도 상관없다. 양강선본의 변경의 경우 자필증서의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도 불과한 경우에도 그 정정 부분은 날인하지 않더라도 유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3번의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의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편의 유언이다. 이 유언은 문자를 무료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위조 변조가 용이하다는 문제점입니다. 피성능 후견의 녹음 유언을 한 때에는 의사가 심신적 고비 상태를 구술하여 녹음하여야 한다. 4번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양가령의 의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이 참여한 공정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정인을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발행함으로써 선포하는 유언이다. 양가리본의 요건.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은 1번의 증인의 참여가 있을 것, 2번의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할 것, 3번의 공증인이 유언자를 구술어가를 필기하여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4번 유언자와 증인이 공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증을 기록내를 할 것입니다. 한편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유언자가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공증인의 물음에 고개만 떠진 경우에는 유언자가 구상고시자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공정문서 익시된 내용과 같은 유언의 구수가 있었는지 관하여 강력한 의식이 될 뿐만 아니라 유언의 구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증인의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하여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과 유언자의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1962페이지에 갖추지 못하였고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단을 할 것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민법 1068조 소정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라고 한 적도 있다. 그에 비하여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위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 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를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의 진정한 의사에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은 것이라 한다. 양가는 위험해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정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두 명의 참여가 없고 자소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대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5번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원본 날인하고 인상이 증인이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 유언서에 표시한 후 그 봉소 표면에 제출 연호를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선고하는 유언이다. 이 유언은 유언의 존재를 분명히 하면서 그 내용을 비밀하고 싶을 때 유언을 쓸 수 있는 것인데 비밀 증서의 성격에 다툼이 생기고 쉽게 분실을 훼손하는 유언입니다. 비밀증서 위원회에서는 유언자가 그 증서 자체를 자수할 필요는 없으나 증서의 필지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타인에게 필기를 부탁한 경우에 그 타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유언은 연호일과 주소의 기재는 필요하지 않다. 증서의 원본 날인은 유언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 비밀증서 위원 방식에 의한 유언 봉서는 표면이 기재된 때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선고인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방어로 이번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흥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6번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이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슬을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선왕 또는 비왕 내게 하면서 선포하는 유언이다. 판례는 1963페이지 유언에서 유언 취지의 구슬하는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인쇄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있는 선문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증언하는 방식은 유언성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지인에 따라 작성되었으면 유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세에 있느라 1070조 소정의 유언 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유언은 보통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유언은 실질에 있어서 보통 방식에 의한 유언과 다름으로 유언 요건이 완화되면 해석을 해야 한다. 같이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부회장과 비서인을 참석하게 하여 언로하여금 계정 토지를 병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등의 유언을 받아쓰게 하여 유언서를 작성한 후에 감히 사망하자 을은 그 사망 직후 같은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이 유언서를 정소하게 하였고 정소된 유언서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갑의 처에 촉탁에 의하여 그 사본 원본과 상이 없다는 내용의 인증을 받은 경우 갑의 유언은 민법 1070조 1항에 정한 구수증서에 하는 것인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언의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열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갑의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양갑 이번에 피청구인이 구수증서 유언을 하는 경우는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어야 하나 의사가 심신상실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기명날릴 필요는 없다. 3번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열을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인, 유증받은 자, 유언 집행자로 지정된 자 등 그 유언에 관하여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검열은 자필증서, 유언, 녹음유언, 준비 절차라는 제1091조의 권한과는 다른 성질일 것이며 구수증서의 유언이 있으며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서 나온 것임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이런 판정할 뿐이며 유언의 무효 유효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열을 거쳤다고 하여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판례는 특정한 사정 없느라 유언이 있는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열을 신청할 것이라고 한다. 검열 신청 기간 내에 검열 신청을 하지 않은 구수증서 유언은 무효이다. 네, 지금 유언 관련해서 굉장히 빠르게 봤는데요. 유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이어서 돌아오겠습니다.